디지프산 유튜브 채널 어쩌다 1일에 출연 중인 배우 이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CG 넣어라! 부산 여행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부산 관광 포털 디지프산 활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와! 우와! 부산 관광 포털 디지프산은 이렇게 PC와 와우. 스마트폰 모두 지원돼요. 메인을 한번 볼까요? 오! 부산 여행의 최신 소식들이 소개되어 있네요. 이번에 부산 가서 뭐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측 상단 추천 여행! 메뉴바에서 나에게 맞는 여행 키워드를 선택해보세요. 서리는 먹방. 오! 푸디 투어. 감독님 배고파요. 부산 오면 뭐다 이거! 하는 분들을 위한 해양 체험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오! 부산 요트 투어가 소개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요트 타고 광안대교 야경 보면서 맥주 한 잔. 상세 정보 옆에 지도 주변 관광지로 들어가시면 지도로 주변 관광지, 숙소, 맛집 정보까지 있어요. 스마트하다, 스마트해. 좀 더 세분화된 여행 계획이 필요할 땐 여행 준비 메뉴 여행 큐레이션에서 이렇게 원하는 항목들을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부산 여행지를 추천해줘요. 짠! 커플 여행 계획 완성! 아, 이제 데이트 코스 고민할 필요 없겠어요. 여행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찜하기를 해보세요. 찜해놓은 여행지들을 모아서 나의 여행 일정표를 짤 수도 있어요. 나의 여행 일정 만들기에서 검색한 여행지를 일정에 추가하면 스케줄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일정 순서대로 지도에서 동선도 표시해줘요. 내 일정표에서 벽이 느껴진다. 완벽. 완벽한 내 여행 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줘야겠군!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유용한 정보에서 고퀄리티의 부산 여행 사진을 마음껏 다운받아서 쓸 수 있어요. 디지프산은 공유 기능도 잘 돼 있어요. 마음에 쏙 드는 여행지를 바로 내 SNS 계정에 업로드할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가 있는 인싸분들은 친구가 부산 여행지를 물어본다면 바로 디지프산에서 여행지를 공유해주세요. 어? 와우. 5개국 국가가 제공되니까 편하게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저도 태인 오빠랑 어쩌다 1일에 어디로 갈지 디지프산으로 검색한답니다. 여러분들의 맞춤형 부산 여행을 도와주는 부산 관광 포털 디지프산 많이 이용해주세요.